해물라면 하니까 그게 좋아지네. 아 진짜? 다행이다. 다진 마늘, 양파도 그치? 양파도 수여식 같다, 수여식.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소금 좀. 아니 소금은 끝났으면 밀가루. 밀가루. 이 3분만 해도 돼. 15분? 15분? 오늘은 이를 조금 싸놓고 라면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그치. 슬라이스하고. 된 거 같은데? 어, 됐어? 딱 13분 끓였네, 그래도? 네, 13분.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저, 돼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일찍 일어나셨네요. 쉬셨어요?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간을 봤어? 중간에? 어? 간 아직 안 봤어. 간을 봐봐 지금. 조금 끓고 보려. 나는 솔직히 괜찮은데. 딱 좋아. 아침에 바로 잡아온 문어예요. 아 너무 뜨겁다. 속 괜찮으세요? 어, 안 좋은데. 그럴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김치 금방 갖다 드릴게요. 네. 아니, 아닐까? 진짜 친구야. 그러지 말자. 진짜 맛있어. 이거 전문이에요. 라면 드리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귀한 걸.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내가 한 번. 이거 아마 뒤집어서. 아, 뒤집어. 그치, 그 왜냐 물이 이렇게 쓰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 피곤한데? 나 이거 우유빵 하나 먹고 싶다 오늘. 오, 너 뭐? 탄수화물 먹는 걸 내가 너 오늘 거기 본 적이 없었어. 먹었지.
그래도 우도 땅콩잼을 한번 먹네. 맛있다. 요거를 단 거로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 딸기 때문에 없어서 코코넛 슈거를 뿌려서 먹는데 맛있어요. 그거는 형님 레시피예요? 아 지금 막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방금 막 생각한 거예요. 어제 형 어제 샀던 빵이가 어디 갔어요? 빵 먹고 싶네 오늘 이렇게.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엄청 땡 엄청 땡긴다 빵이. 아 빵 진짜 맛있게 먹었다 진짜 꿀맛이었다. 내가 말이 좀 약해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저기 순서가 있거든. 어제 카이 씨한테 네, 인수인계 받았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명부작성. 안 오시나? 아 일단 옷 갈아입고 올게 이거. 예 형.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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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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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드릴게요. 어 고생하셨죠. 어떡해. 저희 고생하셨는데 할 건 해야 돼 갖고. 열책 한 번만 할게요. 저희는 지금 신혼 2개월 차 양자울 이성창 부부입니다. 일단 들어오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입실은 이제 4시라서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준비할 게 좀 있어가지고 시간 맞춰서 이따 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름만 좀 다르고. 네. 아, 어, 안녕하세요. 저희 셰프님이세요. 네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네. 네, 우도주막의 메인 셰프 유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네. 다니시면 돼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손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맛있게 해드리려고 장 보고. 아유. 환영합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하필 또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괜찮아요. 이 날씨대로 좀 운치가 있으니까. 네. 주먹 되겠는데?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오셨다. 봐봐 땅 맞죠? 아. 아 오셔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배 이거 타고 들어오신 거죠? 네. 이거 좀 출렁이었죠? 네. 여기서 다 보였어요. 아 진짜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여기 오늘 먼저 와 계셨어요. 여기 커플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와 옷 다 젖어서. 근데 그 배낭에 뭘 장비를 그렇게. 아 네. 저희 한라산 탈 거라서. 아 네. 나중에 나가셔서? 네. 아 한라산 타신다고요? 네. 어 한라산을 타. 저분들 한라산 타시는데 이분들은 뭐 분위기 타실래요? 그러면 뭐라도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산 절대 안 타신다고. 아, 산 안 타고 그럼 뭐 리듬을 타실래요? 네. 분위기 타실래요? 어, 솔직히 좋아요. 분위기를 타겠어요. 아, 분위기 타시고 아~ 저분은 저 탈 게 없어요. 저 커피나 아, 타세요. 네. 저기 와서 커피나 타세요. 아~ 뉴스에 보니까 일단 호우주의보라고 떴어요 일단. 아~ 내일도. 네. 어 그래서 내일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미리 아까 안내전을 드렸는데 더 뭐. 더 낭만 있죠 뭐 그쵸? 갇히는 것도 아 섬에 갇히 그 섬에 갇히고 싶다. 뭐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 저는 이제 와이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짠해. 짠하죠? 안 한다고요 짠을?
아, 본인들만 좋으면 된다 이거죠? 이번 이제 객실로 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저기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홀몸이 아니신데. 저도 애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갖고 싶은데 아직 없어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계획은 있어요. 아... 좀 천천히 오세요. 네네. 우와! 와, 예쁘다. 와. 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예쁜데? 아, 너무 좋다. 예쁘다. 저 조명 같은 경우도 이 밑에 누르시면 되고요. 아, 네. 네네. 심심하시면 사다리도 한번 타시고. 네. 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어디지? 코소롬? 네. 코소롬놈? 네. 쉬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하려고 왔는데요. 비가?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머리 다 젖으신 것 같은데? 섹시해 보이려고. 한 번 더 넘어. 자, 방을 이쪽 방이시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와, 먼저. 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네. 잠깐. 땅콩. 땅콩? 땅콩 귀엽죠? 네. 오케이. 그럼 편히 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알바생 티내네. 감사합니다. 쉬고 계세요. 네. 다 예뻐요. 그래요? 네. 오, 다행이다. 근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주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네. 조선시대 그런 초가집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을 생각했는데 말려고 가채 말라고 그랬죠? 제가 계량 한복 있거든요. 들고 왔어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한복을 하셔가지고 아~ 입으려고 들고 왔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 입으셔도 돼요, 왜요? 저도 입을까요? 뭐? 제 것도 있어요? 아, 이따 입고 나오세요. 아니 왜 원래 신혼여행 가면은 이게 커플 티 입고 막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하셔야 돼요. 신혼 때 그거 안 하시고 지나서 하려면 닭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딱 신혼 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입으세요. 왜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또 한복 홍보도 하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잘 마셨습니다. 네. 이거 두 개 맞으시죠? 네, 제가 들게요.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 바뀌었어요, 방금. 네, 키를 바꿨어요. 아, 제가. 키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코소롬을 옆방인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맛있는 걸로 보답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잠시만요. 이거 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괜찮아요. 이거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아, 방을 바꿔서 알려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자, 들어갈게요. 들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좋다. 편히 쉬시고 네. 뭐 어디 갔다 오셔도 되고 네. 네. 저희가 시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고를 쳤어요. 왜? 어? 또 넘어졌어? 또 사고 쳤어. 왜? 방을 넘어졌다고? 다른 데로 안내해드렸어.
카메라 방 간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데 방이 서로 바뀌었어. 아 진짜? 아 근데 뭐 똑같아갖고 뭐 구분을 잘 못하잖아. 자기야 근데 여기 너무 예뻐. 고소함 드리는 거지? 고소함. 맞지? 아니요. 어? 그 재훈이 형이 방금 그 커플을 여기로 넣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카드를 여기다 넣었는데. 아 진짜? 오버됐어? 네. 그분을 또 따뜻한 여기 넣는다 그러잖아. 근데 재훈이...